5년 뒤, 10년 뒤에 내발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열심히 꾸준히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질환은 족저근막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발바닥 통증의 원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셨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 발바닥 통증이 족저근막염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클릭하시게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족저근막염이 맞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나는 치료가 안 되고 오래가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찾고자 영상을 찾아보시게 된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찾고 싶은 분들께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병명에 대해서 발바닥 통증의 부위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앞쪽, 그리고 엄지, 검지발가락 이 부분을 중심으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질환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것은 바로 내측 족저 신경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집에 계시다면 다리를 가부좌트는 자세로 만들어서 내 발의 안쪽 복숭아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쪽 복숭아뼈로부터 한 3cm 정도 아래쪽에 움푹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으로 내측 족저신경, 내측 족저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그 조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그 부풀어 오른 주변 조직의 신경을 누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발바닥 앞쪽, 그리고 엄지 검지발가락으로 통증이나 찌릿함, 열감, 화끈거림,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측 족저신경염, 내측 족저신경염의 원인은 당연히 무리해서 발을 쓰는 것 때문입니다. 이 내측 족저신경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증상을 묘사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아주아주 아주 무뎌져서 마치 동상 걸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는 반대로 양말만 살짝 스쳐도 칼날로 쓱 베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민하게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발바닥 앞쪽보다 발 아치, 그러니까 발의 정중앙에서 증상이 심하게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 아치 쪽이 걸을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쓰라린 느낌, 찌릿찌릿하거나 저린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 시릿한 느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경우 물리치료나 침치료 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증상을 관리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발을 무리해서 쓰고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종류의 가벼운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꾸준하게 먹는 약, 먹는 약으로서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이 지간신경종도 아니고 중족골 통증도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흔한 것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발바닥 통증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지간신경종 그리고 중족골 통증과는 달리 걷고 활동하고 움직일 때는 내 앞발바닥이 아픈 거를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느끼다가 저녁 때 휴식할 때가 되었을 때 발을 가만히 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통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저리고 화끈거리고 아주 시리고 불편한 느낌들이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초신경병증도 그것이 심해지면은 내가 활동하고 걷고 움직일 때, 지면에 내 발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앞발바닥 통증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이 경우 치료 방법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통증을 최대한 한꺼풀 꺾어줄 수 있는 약,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 흔한 것이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족저근막염 다음으로 아킬레스 건염은 흔하게 발바닥 뒤꿈치 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발 뒤꿈치 통증이 아킬레스 건염 때문이 맞다면은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발바닥 뒤꿈치 부분이 상당히 뻣뻣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걸으면 걸을수록 이 뻣뻣함이 풀어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다시 뻣뻣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말초신경병증 때문에도 발 뒤꿈치, 발바닥 뒤꿈치 부분에 통증이나 쩌릿쩌릿하고 따끔거림, 칼로 베는 느낌, 아주 화끈거림, 쓰라림 이런 종류의 느낌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족저근막염과 구분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제 손을 발이라고 했을 때 이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쭉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내 발 뒤꿈치 이 부분에 자극감과 통증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족저근막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떠한 자극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말초신경병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도 발바닥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면 쉽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